6월 16일 가정의 달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. 지난 5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에서는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취학전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애를 소재로 한 글짓기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. 총 10여 편이 접수되었고 이 중 3편을 선정하여 이날 믿음상, 소망상, 사랑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. 수상자는 어머니에 대해서 쓴 팜스 미들스쿨 8학년 최혜원 양이 믿음상에 진실한 친구들에 대해서 쓴 프랭크 리얼 엘리멘터리 스쿨 6학년 정아림 양이 소망상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쓴 테칠라프 미들스쿨 7학년 이에릭 군이 사랑상을 각각 받았습니다. 작품은 6월 9일자 크리스천 헤럴드에 발표되었습니다. CHTV 뉴스 투데이 이성숙입니다. CHTV 18.88 뉴스 투데이는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제공입니다.